유력한 총선 후보로 거론되우던 오규석 기장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군수는 군정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이 건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자전거에 불을 질렀는데 다행히 순찰 중인 경찰관들이 발견해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부산과 대전, 울산, 동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심 부활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동구청장들은 다양한 정책을 교류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 자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주거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6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군수는 초대 민선 기장군수를 지내고 2010년부터 무소속으로 3선 군수를 지내며 유력한 총선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부산방송을 통해 전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 들어보시죠.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장팔진의 단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장팔진의 큰 일꾼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전체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태산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금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길러주신 행정능력과 행정경험을 씨앗으로 해서 기장발전이라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특히 오 군수는 기장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과 부산 종합영화촬영소, 야구 명예의전당, 정관 빗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120일인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군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과 기타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등록 후에는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의 경우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사후에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주거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시의회에서 열렸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발달장애 아동을 둔 행복숲 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이충혀 이사. 이 이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힘듦이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해 많은 위로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발달장애의 경우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모 사후에는 돌봐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뿌리내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거 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만 탁 던져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마을 공동체,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들이 해결을 해보겠다 이거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공이 혹은 사회적 임대인이 운영 관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도움 없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의 터전을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상 기쁨터바, 대구 안심마을, 일본의 왓바마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거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돼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이러한 장애인 주거 공동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고 조성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발달장애인 그 학부모님들의 오랜 숙원인 주거 공동체를 실체적으로 현실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례 지원이나 아니면 재원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날 열린 발달장애인 주거 공동체 추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거 공동체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회적 경제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상시 케어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공동체 조성 추진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지역 침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대전 동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취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을 위해 부산에서 시행된 통학버스 지원 사업.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의 한 지자체에서 추진한 천사의 손길. 그리고 쇠락하던 울산의 한 항구를 되살린 낭만포차. 16일 부산과 대전, 울산 동구청장이 각각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발표 이후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관리 주체가 어찌 됩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복지 정책과 내 이제 그 팀에서 이제 한 팀이 그걸 담당을 하고 실제 이제 그 수납 뒤 처리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그 특히 이런 사업들은 법적인 문제와 민원들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 과정들이 허심탄회하게 오갑니다. 출입금지를 시켜놓고 늘 그냥 주민들 이 품에서 격리돼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방하면서 이제 그 옹벽을 계단식으로 스탠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다 쪽으로. 광역시에 속해 있는 동구청은 과거 7, 80년대 도심 형성의 중심축이었지만 현재는 침체의 나락에 빠져 있고 도심 부활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동구청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진 사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잘한 것은 또 다른 동구청에 같이 전파를 해서 같이 상생.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례화를 통해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자신의 자전거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15일 밤 11시 15분경 사하구 하단동 일원을 순찰하던 중 불이 붙은 자전거를 보고 화재를 진화한 뒤 현장 주변을 확인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날 12시 30분쯤 기장군 일광면 동해남부선 일광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60대, 70대 여성 6명이 잇따라 넘어져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사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5시 25분경 사상구 구덕터널을 통과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가량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차량 본넷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차량이 전소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분야별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늘고 축제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2조 5천억 원, 내년도 부산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보다 7.9%포인트 증액해 상정한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과 부산의료원 운영비 등 84억 원을 늘리고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바다축제 예산 등 97억 원을 줄였습니다. 교육청의 내년 예산도 확정됐는데 올해보다 9.4% 늘어난 4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하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이어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초로 의원은 22년간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정부 지원과 부산시 지원도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유아 입장에선 정책 영순위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그간 보육정책과 예산의 그 많은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무관심했다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이성숙 시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16개 구군 모든 조례가 제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수영구와 금정구, 기장군 3개 구만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일반 안건을 심사하며 23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불청객이 연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엔 미세먼지와 맹추위 없이 포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자 추운 날씨지만 시민들의 야외 활동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를 막아줄 마스크와 보호안경은 여전히 필수품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 보고 거의 운동하러 나오는 편입니다, 주로.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고요. 목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맹추위보다 초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생활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36마이크로미터를 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 환경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여건에 따라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약 이틀 정도의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서 다음 날의 대기질을 예측하고 있으니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당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고 다음 주 후반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와 맹추위가 없는 날씨가 연말 나들이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발효를 앞두고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대기환경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속한 동남권이 전국 유해대기물질의 40%를 배출해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으로 대기환경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의 발암성 높은 유해대기물질 배출량은 2017년 기준 23,259톤으로 같은 해 수도권 배출량 14,311톤보다 만 톤가량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해운대구 반송 큰 시장이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6일에는 반송 큰 시장에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초청돼
부모님과 함께 김치 담그기와 떡 만들기를 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광형 시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방송 큰 시장만이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체험을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송 큰 시장에 우리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 상인들이 이쪽에 또 지역에도 활성화되는 경제 활성화되는 반송 큰 시장은 문광형 시장으로서 내년부터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특화된 외국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과 토요 장터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도구의 태종대 지바이어 복합 전망타워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도구는 3억 원 상당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내년 하반기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종대 지바이어 복합 전망타워 조성 사업은 중리산부터 감지 해변까지 이어지는 지바이어 시설과 스카이워크 플랫폼이 설치된 복합 전망타워 건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도구는 최근 실시된 타당성 조사 요역 결과 사업 완공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1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6억 원 상당의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도급, 화물 고정 분야 항만 근로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 규모는 부산항 공용부두 화물 화역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 인력 5명과 선박 화물 고정 인력 16명 등 총 21명입니다. 각 채용 분야에 따라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만산업협회가 오는 30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전 11시 부산 테크노파크 창립 2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영도구 새마을 분협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후 4시 해운대 시니어 클럽 사업 평가회에 참석합니다. 12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17일 화요일 부산 구름 많고 비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6도 보이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비 내리는 가운데 남해상에 천둥, 번개가 일겠고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계속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